그러면 오늘장을 대변할 수 있는 특징주 어떤 종목 보셨어요? 뭐 역시나 가장 강했었던 갤럭시 ISM 가져왔습니다. 네, 오늘 STO라는 이 테마가 다시 또 시장에 부는 모습, 강력하게 또 시장의 테마를 형성했는데 이 종목을 빗대서 또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. 뭐 역시나 어제 증권형 토큰 STO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가 나왔죠. 발행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본격적으로 이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 1월 초부터 정부 정책에 대한 테마가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설 전이잖아요. 설 전까지는 계속해서 약간 속된 표현으로 해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계속적으로 이제 순환을 시키면서 정책 지원주들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제 이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이러한 이 섹터군이 STO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뚜렷한 실체가 없기는 합니다. 다만 이제 앞으로 필연적으로 또 성장이 기대가 될 만한 이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탄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갤럭시와 SM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 관련주로서 대장으로 움직였죠. 자회사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보유하고 있고요. 갤럭시와 머니트리의 자회사 갤럭시와 넥스트에서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탄력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를 갔었던 부분은 시장이 오늘 그렇게 저는 큰 탄력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. 지수 자체는 어느 정도 버텨줬지만 종목들 자체는 순환매는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역시나 설 전날이다 보니까 약간은 관망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관망하는 심리 속에서 STO라는 강력한 또 이 정책 지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대장주로 움직였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이 최근에 이 정책 지원 순환매의 어떤 일환으로 이 종목이 또 잘 그러한 흐름 나타내줬다라고 생각을 해서 특징주로 가져왔습니다. 네.